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게 좀 두려우시죠. 휴가는 가야겠고. 맞아요. 타는 건 두렵고. 맞아요. 예. 평생 여름 문제 없다. 그렇죠. 믿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비타민 C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네. 바르는 건. 붙이는 건. 바르는 거 붙이는 거 다 도움이 좀 되겠지만 네. 먹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붙이는 예. 건 농담이었어요. 어떤 원리로 비타민 C가 도움이 될까요? 멜라닌 생성에는 티로신의 산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반응을 억제해서 멜라닌 생산을 좀 막아줍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TV 광고에서 네. 레모땡 이런 거 광고하면서 아, 미녀들이 아, 여름에 아침 저녁 상큼하게 아침 저녁 상큼하게 악플 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악플을 조금 삼가주시고 하나 먹어볼까요? 네. 그럼 이제 레모나처럼 가루 네. 말고 알약 어떻습니까? 알약도 괜찮아요. 예. 좌약은 어떻습니까? 좌약은 좀 편집해 주세요. 저 이런 비타민C 광고를 보면서 네. 사실은 옛날에 과대 광고 아닐까 뭐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예뻐지는 기분 내가 예쁘니까 이런 거 먹어야지 약간 그런 느낌의 광고니까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색소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네. 비타민C를 먹으면 색소가 네. 사라지나요? 이제 색소 종류에 따라 다른데 기미는 일단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예, 기미는 계속 색소를 좀 만들어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기미, 어두운 예. 안개 같은 그 진짜 기미 말씀하시는 거죠? 어두운 안개 같은 진짜 진정한 기미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계속 진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미는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뺨에 찍혀있는 주근깨라든가 잡티라든가 검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색소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별 효과가 없지만 그쵸. 이번 여름에 안 타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괜찮은 거죠. 그 색소가 안 올라오게 방지하는 목적에서는 효과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계속 침이. 아 레모나의 부작용으로 침이. 다음으로는 트라넥삼산이 들어있는 일반 의약품을 좀 먹어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런 게 네. 혹시 약품명도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네. 트란 트랜 더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직접 김이 먹는 약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여기서 약품명을 다 말씀드리긴 조금 플레임을 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네네. 트라넥삼산은 멜라닌의 생성을 촉진하는 플라스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멜라닌 생성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트라넥삼산이 들어있는 의약품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같이 들어있는 복합제로 많이 나옵니다. 어 그러면 네. 비타민C는 따로 네. 먹을 필요가 없나요? 들어있긴 한데 너무 소량이라서 조금 더 드시길 권장합니다. 아 그럼 비타민C도 먹고 트라넥삼산이 네. 들어있는 그런 약품도 네. 먹고 네. 이거 일반약이니까 약국에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냥 구매하실 수 있어요. 어, 너무 네. 좋네요. 다른 처방전도 필요 없고 그렇죠. 이 사실 트라넥삼산 이 먹는 복용약은 네. 의사들이 사실 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네. 예, 이게 색소치료할 때 네. 있는 색소를 없애주진 못하지만 네. 색소치료할 때 이걸 써먹으면 레이저랑 네. 복합적으로 쓰면은 그쵸. 사실 색소치료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레이저 색소 침착이 좀 덜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논문으로도 네. 나와 있고 네. 실제 필드에서도 사실 네. 쓰는 약이고 많이 쓰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검증이 된 약이기 때문에 네. 이번 여름은 네. 네.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비타민도 아니고 약품이다 보니까 네. 주의사항이나 복용하지 말아야 될 경우는 없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흔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경우로는 일단 경국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수 있어요. 이건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 트롬빈을 투여 중인 분이나 아니면은 중증 신장이나 간성 혼수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혈전증이 있는 분, 뇌혈전이라든가 심근경색, 뭐 폐색전증 이런 혈전증이 있는 사람 뭐 동맥경화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너무 노인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이미 먹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건 되게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진이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네. 한 그룹은 눈에만 이제 자외선을 노출시켰고 눈에만요? 네, 눈만 네, 네. 예, 피부 말고 네. 그리고 한 그룹은 피부만 노출을 시켰대요. 눈은 노출 안 시키고 자외선이요? 네, 자외선을 노출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두 그룹에서 쥐가 비슷한 수준으로 피부가 그을렸다는 거예요. 아니,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피부에는 자외선 쬐지 않고 눈에만 자외선을 쬐는데도 네. 피부가 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름. 그럼 사람은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선글라스 안 끼면 아무리 열심히 바르고 가려도 이게 내 몸에서는 아 자외선이 많이 들어왔구나. 아 멜라닌 만들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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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무 예. 억울하다. 왜냐면은 예. 너무 막 선글라스 바르고 힘들대. 막 네. 이거 다 바르고 막 다 했어. 완벽이야.
예. 근데 눈에 자외선이 들어와서 예. 피부가 탄다. 예. 너무 억울하네요. 그렇죠. 선글라스. 네. 저 선글라스 있나요? 사드릴게요. 저 없어요. 사주세요. 사드릴게요. 네. 일단 내 걸 줄게. 내 걸 주고 내가 새로 살게. 진짜 나도 새 거 살 거예요. 그리고 저 콘택트렌즈 꼈거든요. 네. 이 콘택트렌즈가 대부분 자외선 차단을 해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렌즈도 괜찮겠네요. 네. 연구는 아직 없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면 쥐한테 막 렌즈 끼울 수 없잖아. 쥐 눈을 벌려서 렌즈를 물리겠어. 아! 자 그 다음으로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크림을 바르셔야 되죠. 선크림을 우리가 네. 바르는 것보다 좀 신경 많이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네. 어떤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발라야지 차단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무리 많이 발라봐야 뭐 완두콩 크기 뭐 이 정도씩 바르는데요. 그 정도로는 이제 택도 없는 양이라서 아, 예. 그렇다고 막 네. 엄청 바르면 사실 얼굴 막 하얗게 되고 선블럭 팩을 해갖고 다니게 되겠죠. 사실 또 놀러가서 사진도 예쁘게 찍어야 되는데 그쵸. 그걸 어떡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주 덧바르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네. 예. 최대한 한번 바를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바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야외에 나갈 때 그리고 뭐 해수욕장에 가서는 중간중간에 뭐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 주셔야 돼요. 네. 혹시 네. 놀러 가지 않고 여름인데 네. 출퇴근하고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 정도로라면은 야외에 나가기 한 30분 전쯤에 한 번 더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네. 30분 그거 꼭 지켜야 됩니까? 그거 왜냐면은 네. 아 생각났다 햇빛에 나가면 생각이 나거든요. 아, 나가기 전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죠. 30분 전을 지키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저도 아, 못 지켜요. 그래서 생각나면 발라라. 그렇죠. 일단 생각나면 바르세요. 예. 네. 30분 전 생각하다가 잊어버리고 나갈 수 있어요. 아. 예, 그냥 생각날 때 바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블럭에 알러지가 잘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성분표를 보면은 옥시벤존, 그러니까 벤조페논3라고도 하고요. 아보벤존, 부틸 메톡시 벤졸 메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성분표는 어디에 있나요? 뒤에 보통 뒤집어 보면 박스 뒤쪽에 주로 네. 있고요. 본체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로 아~ 박스를 보시면 되세요. 찾기가 네. 쉽군요. 찾기 쉽죠. 네. 그래서 평소 선크림 알러지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고를 때 이 두 가지 성분이 빠진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근데 그래도 알러지가 오면요? 그러면 이제 무기 성분으로만 된 무기 자체를 쓰셔야죠. 아니 그래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집에 있어 그냥. 그거 가져와. 남한테 놓고. 자 그 다음으로는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모자랑 마스크로 가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모자와 마스크 조금 보기엔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 뭐 바닷가 놀러 갈 때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고 나타나면은 네. 왠지 업자 같아요. 조개에 싹쓸이 하러 온 그런 업자같이 네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잘 쓰고 다니세요. 여기 모델분도 선글라스 네. 하셨네요. 아 그쵸 선글라스 꼭 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네요. 네 일단 햇빛을 많이 받은 후에는 일광 화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 때 피부를 쿨링하고 이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알로에라든가 뭐 팩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저녁 때 그런 거 하기 귀찮은데 아, 좀 그렇잖아요. 뭐 좀 쉬고 싶고 뭐 배도 고프고 한데 샤워도 해야 되고 하지마. 아 네. 안 해줘. 아, 원장님. 네. 근데 이제 햇빛에 손상을 받았으니까 네. 회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술, 다이어트 예. 이런 걸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건강하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네. 따지면 피하는 게 뭐 좀 회복에 도움은 되겠죠. 그러니까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술, 담배 이런 거.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원장님 술 그만 드세요 이제 끊으실 때도 됐잖아요. 아니 놀아야지. 휴가 왜 갔어요 그러면? 놀아야지. 응? 술도 안 먹고 다이어트 할 거면 휴가지에서 왜 갔어요? 심으룩이야? 자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 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비타민C 복용, 트라넥삼산 일반약 복용, 선글라스, 선블럭, 그리고 물리적인 선스크린, 모자, 마스크 등등등 저녁에는 진정과 쿨링팩 한다. 하나 더 한다면 휴가 안 가고 집에 있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뻐지십시오.